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그래요? 두 번째. 예. 어땠습니까? 첫 번째 한번 해보시니까 지난번에. 오, 아주 재밌습니다. 네. 3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네. 모르겠어요. 오늘은 더 재밌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또 모래시계 엎어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열린공감TV가 과거 대선 과정에 네. 김건희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제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김건희 씨의 초등학교 때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사진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네네. 원판의 네. 얼굴이겠군요. 그 사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에 제대로 전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근데 이 김건희 씨가 나온 곳이 그 송파구에 있는 예. 국립초등학교인 잠동초등학교를 잠동초등학교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진 나왔는데 네. 김건희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전혀 딴 사람 같은데. 김명신. 김명신. 네. 김명신이었겠네. 그 김명신. 김명신 어린이.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김명신 씨는 1972년생이고 9월 2일생입니다. 현재 나이로는 한 53세쯤 되겠네요. 네. 이게 저희 72년생이 많아. 네. 72년생. 아, 그 사실 인구가 그 베이비 붐 세대나 마찬가지인데 58년 개띠만큼 많아요. 네. 그래서. 100만이 넘었지 그때 네. 그 출생아 수가 네. 거기 저 대표적으로 장동건, 아, 장동건 고소영, 고소영, 서태지, 아. 그리고 저 누구야 배용준, 아. 배용준도 있었고 주로 연예인들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분도 있지 신정아. 신정아 맞습니다. 그쪽이었어. 불갱어란 말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하여튼 문화예술 쪽이 많이 있는. 문화예술 쪽.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김건희 씨의 고향은 알다시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평. 양평이고요. 예. 학력은 잠동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잠실중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명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어요. 네네. 문제는 그 이후의 학력들인데 경기대학교 회학과를 졸업을 했다, 다른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 뭐 단국대를 네. 나왔다는 설도 여러 있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숙명여자대학교 미술 석사를 했다. 그치. 엄청난 그 논문 표절. 네. 서울대학교 네. 뭐 경영전문대학 경영학 석사를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왜 오빠 국민대 박사 왜 빼요? 국민대 박사. 네. 국민대 박사지. 내가 국민대 박사인데. 국민대 박사를 빼면 안 되지. 네. 국민대 어? 결국에는 네. 본인이 직접 후보 시절에 네. 네. 본인이 후보는 아니었지만 네. 사과를 했죠. 예. 약간 부풀렸다. 아. 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잘 보이려고 네, 돋보이려고 문제는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에이 인정 안 해. 구약을 다 외운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구약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구약은 하나님도 못 외워요. 그 본인이 구약을 다 외웠던 게 사실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딸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우리 평화나무에서 그걸 갖고 네. 고발을 했는데 네. 일단 경찰 쪽에서 부담을 느꼈는지 각하를 했어요. 네. 근데 각하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다시 고소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고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권 끝나고 나서 예, 시점 아직 윤석열은 선거법 4개월 정도 공소시효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인데. 나와서 외우라고. 우리 김건희하고 그 나름대로 딜을 칠 수 있어요. 그,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못 외우거든. 네. 그 시간 관계도 있고 네. 그래서 민수기만 외우면은 인정하겠다. 민수기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아니 그지 창세기나 다 연락 숫자를 다 외워야 되고 숫자 그리고 저기 그 히브리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못 외워요. 목사님도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는 공인입니까? 예? 목사는 공인인가요? 난 저 공인이라고 보는데 네. 예 아니, 공인이죠. 그 많은 교인들한테 왜 물어보냐면 예 김건희 씨의 고모가 있는데요. 그분이 목사예요. 김혜섭 씨. 네 김혜섭 목사. 김혜섭 씨 그 교단은 어디냐면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는 순복음계예요. 순복음? 아~ 순복음도 그 계열이 많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조용기 쪽이고 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는데 그 저기 조용목이라고 조용기 동생. 네. 아~ 네. 하여튼 이 기하성이라고 불리는데 네. 기하성 쪽에 분파들이 많은데요. 네.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네. 네. 여기에 가서 저희 취재팀이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 요즘 그런 그 교회들은 별로 안 보이는데 왜 그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럼 신도들이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지, 그렇지. 자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도 아. 이제 포장을 하는데 비가 된 건가요? 그런 무서워졌다는 건가요, 요즘도? 그렇죠. 그런 게 잘 돼요. 많아요? 어, 왜냐면은 저기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잘 돼요? 돈도 많이 빼내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방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언. 알랄랄랄랄라 뭐 이러면서 네네. 이것도 사실은 좀 완전히 신접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뭐 그러면 그 김용민 목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뭐 한번 체험을 해줄 수 있나요? 이제 사실은 목사들도 레벨이 있는데 아, 네. 저 조금 좀 값이 싼 쪽에 불이 없어요. 불이 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김건희 씨의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고 김광섭 씨가 한 분 계시고 네네. 어머니가 최은순이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남이녀 중에 김건희 씨가 셋째입니다. 아, 이남이녀구나. 네. 친언니가 이제 김지땡 씨가 있고 네. 친오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문제의 인물 김진우. 추진우. 네. 네. 뭐가 짱진우로 불리운다는 오. 그리고 남동생이 김진땡이라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 김광섭 씨는 그 김건희 씨 나이가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나이인 1987년에 이제 작고가 했고요. 그 당시 아버지의 직업은 양평군청의 산림계 공무원. 그리고 엄마는 최은순 씨인데 네. 잠시 석촌동 땅을 처분하고 양평에 있는 북한산 근방에 이른바 러브호텔. 러브호텔을 운영을 했는데 당시 호텔 이름이 프리즘 호텔. 프리즘. 예. 였고 나중에 요거를 뉴월드 호텔로 바꾸고요. 신천지 그 호텔 지금 온유아영원 자리인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니 그 저기 저. 과거 기사를 보니까 이 최은순이 불법 총축했다가 그 홍만표 검사에 맞습니다. 의해서 홍만표 검사가 빼줬죠. 네. 그러니까 아, 빼줬어요? 네, 원래 이제 산림청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기소도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소당했죠. 기소당했다가 홍만표 검사 빼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강가에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뭔가 쉬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멋진 북한 강변을 보면서 이렇게 운우지락을 느낄 수 있는 풍경이 되니까 이 근처에 모든 러브호텔이나 싹쓸이를 한 거지. 네. 거기가 상류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함부로 그런 걸 지으면 안 되잖아요. 상수원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돼서 제일 잘 되니까 밀어넣는 거야 이렇게. 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관계자들이 와서 조사를 해서 어 이거 어떻게 허가 나왔어? 네. 쫙 해서 이제 그 중에 그냥 쭉쭉쭉 걸려가고서 이제 다. 이제 뭐 고소 고발을 당했고 기소 위기에 정말 이제 크게 망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우리 홍만표 형. 아 네. 만표 형님은 사랑의 교회 아시죠? 네. 서초동의 큰 아, 교회. 사랑의 교회. 거기 법조선교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그 선교 회장께서 선교가 많은 러브호텔. 아, 업주를 또 이렇게 그 당시, 성교가 아니고 선교. 네. 그 당시에 그 홍만표 검사가 부정부 지청의 검사 담당 검사였고 북한강 일대의 러브호텔들을 전부 다 단속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구속시키거나 기소했었는데 이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그 당시에 내연남이 또 있었는데 아 김초식 말고 또 있었습니다. 어허. 김모 씨라고 또 있었는데 예. 김 씨를 좋아하시네. 김 씨를 너무 좋아하네. 김 씨. 네. 어, 나도 김 씨. 아니 그 저기
남편도 김씨 아니야. 그렇지. 네. 그분의 지인이 홍만포의 장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 팀이 작용돼서 최은순 씨만 법정에 서지 않고. 와. 그분이 혹시 그 김건희가 그 아버지처럼 짜놨다는 차를 태우고 저기 이렇게 어디 천안까지 운전해 주신 맞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 저 만나봤어요. 어때요? 되게 호인이지. 근데 그분 되게 장남자. 운도. 아니 근데 그분이 여담인데 네. 러브 호텔이 뭐 저기 투숙비 이게 주수입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뭐가 주수입원이냐? 출장 커미션. 출장 커미션. 그렇지.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다방 무슨 뭐 이렇게 나오 티켓 끊고 왔지만 사실은 출장 커미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영업장을 대여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상상이. 아무튼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은 김건희 씨가 90년대 네. 초중반에 라마다 르네상스 지하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을 자주 왕래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네네네.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보도를 했다가, 네. 제가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서 네. 유일하게 네. 네, 검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혼자 현재 1년 동안 법정에 서고 있어요. 나는 기소를 될 뻔했으나 그냥 기소까지는 안 나가고 그냥 송치만 보도했던 사람이 네. 이제 강진구, 박대웅, 최영미, 김준 작가였었는데 네. 저만 기소가 됐습니다. 조심해야 돼. 예. 문제는 예. 그 김건희 씨가 이제 경기대학교를 다니면서 네. 수업 중간중간에 자꾸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친구 두 명과 함께 예. 굉장히 명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굉장히 돋보이는 걸 좋아하고 관심받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네. 합니다. 특히 자기 자랑이 매우 컸고 부풀린 걸 되게 좋아했었고 네. 허세가 되게 장렬했다라고도 합니다. 명품을 좋아했으니까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대통령 부인이니까 뭐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평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뽐낼 외모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뭐 사실은 뭐 그 한국의 어떤 의료 기술을 그렇게 이제 알리는 데는 혁혁한 아 K 네. 그 성형 네, K 성형에 대한 어떤 의료 기술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참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지금 또 게다가 또 나이가 네. 50대죠 뭐 72년생이면 50대인데 네, 그 지금 뭐 저기 젊은 여성들처럼 네. 저기 어떤 그 아름다움을 과시할 그런 나이도 아니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도리어 평가받아야 될 그 나이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내적인 그냥.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에 더 이제 몰두하는 거니까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열린감TV에서도 어느 매체보다 네. 김건희 씨의 이른바 얼굴 성형 변천사를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거의 네. 모든 사진이 다 여기서 나왔죠. 올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 파노라마처럼 지금 저 네. 보이네요. 보시면 여기서 나왔지. 저 초등학교 때 얼굴하고 지금의 얼굴이 전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요. 바로 그 서울의 소리에서 문제가 됐었던 최재형 목사님께서 네. 실제 디올 가방을 놓고 예. 밖으로 나오면서 네. 다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도 다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쇼핑백을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쇼핑백을 들고 만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자기 가방이 아닌데. 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네. 예를 들면 그 안에 뭐 명품 가방 안에 총이라도 들어있어봐 그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끔찍한 상황이죠. 그럼 그거 다 놓고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들고 가게 하는 거 보면은 네. 아 우리 저 여사께서 네. 좀 이 선물로 받으시겠구나. 뭐 아시다시피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대통령 경호팀뿐만 아니라 네. 국정원팀들도 함께 움직여서 그렇지. 이른바 영부인을 이제 경호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당시에 MBC 장인수 기자가 네. 유럽에 순방 중인 대통령 내외 중에 김건희 씨한테 확인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그거를 보자마자 예. 두 명이 예.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손을 그래서? 여기저기에 붕대를 감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날 원래 영국에 방문했을 때인데 예. 영국 그 총리 공관에 방문이 예정돼 있었어요. 아니 사실 그 김건희가 그런데 가가지고 영부인 코스프레 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거든요. 맞아요. 그거 하려고 사실 외국 순방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혼자 갔단 말이야. 네. 아 그러면 그 장인수 기자 카톡 보낸 것 때문에 야 해서 이제 그냥 그리고 나서 이례적으로 한국도 아니고
현지에서 국정원 라인을 싹 갈아치웁니다. 네. 국정원장을 날렸죠. 네. 그 국정원장 날리면은 네. 1차장 내지 2차장이 네. 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네. 1차장, 2차장까지 날렸어. 싹 날려버린. 네. 네. 이게 네. 바로 명품백 사건. 아, 명품백 사건. 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네요. 국정원을 왜 그 건드렸느냐. 네. 아니, 그 최재형 목사가 통일운동 가고 북한도 자주 방문하고 그런 사람인데 네. 뭐 그걸 관리하겠다고. 그렇지. 보수 쪽에서는 이 사람 요주인물로 보고 김건희와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만나게 함으로써 맞아요. 어? 듀얼백이잖아. 네. 근데 만나자고 한 사람은 김건희 아닙니까? 네. 아니,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야, 그 잘못은 김건희가 저질러 놓고 왜 그 애꿎은 그 국정원 어? 네. 수뇌부들을 다 날려? 제가 봤을 때는 네. 김용민 목사님도 목사잖아 네. 같은 목사니까 네. 디올백보다는 좀 올려야지 샤넬백 정도 해서 어, 여사님 제가 만나서 기니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하면서 네. 꼭 언니 네. 언니 언니라고 까지 백과 언니는 바로 어 찾아오세요 그 뭐 그 책을 드리겠다 혹은 뭐 좀 싼 옷을 드리겠다 왜 수수한 그런 복장을 일십. 좋아한다고 하니까 일십 일십 그 나의 일십으로 해버리고 네. 아유 백 네 자, 그래서 입장료지 입장료. 네. 입장료. 그래서 대통령 시대 주인은 곧 바로 나라는 얘기가 있고요. 용산 대통령 시대 요즘 로고 엠블럼 마크가 찍혀 있는 사진들이 많이들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한번 집중 분석을 하겠는데요. 오. 대표적인 사진들이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병풍이 됐죠? 네. 네. 맨 앞쪽에 있는 사람이 김건희 씨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엑스트라처럼. 네. 그리고 2022년 5월에 김건희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이 직접 김건희 팬클럽에서 제공이 돼가지고 공개가 된 적이 있었기도 하고요. 김건희가 팬클럽에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캄보디아 소년 옥노타곤 아시죠? 알죠. 네. 가짜 조명 사태. 네. 조명이 뭐 이렇게 끌어안고. 뭐 오드리 헵번. 네, 네. 네.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그래서 그 소년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대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노타곤을 번쩍 하나 들어올려요. 그렇군요. 네, 그 애는 좀 사실 알아서 들기엔 너무 아니, 컸어. 다 컸어. 좀 이상해. 뭐 청소년을 왜 들어? 아우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다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하면서 저 뒤에 있는 모습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다 떨어뜨리겠습니다. 문제의 가장 사진들이 있는데요. 바로 올 4월에 있었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저 고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했나? 네. 이렇게 했나? 주로 김건희만 나옵니다. 아 그렇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장철영 행정사가 계시는데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사진 뉴스가 다수 기재가 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내가 주인이다. 네. 내가 대장이다. 권력은 김건희에게 넘어갔다. 내가, 네. 내가 VV1이다. 혹은 내가 V1이다. 대통령 윤석열? 메이야? 메이야? 자, 문제는 점점 대통령 내외의 해외 외유. 순방이라는 이름으로 네. 놀러 다니시는 것 네.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저희가 일지를 쭉 만들어봤는데 네. 취임 후 올해 12월까지 무려 16번이나 해외를 나갔습니다. 예.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요. 네. 2022년도에 6월 달에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아니 우리가 왜 거기 갑니까? 우리가 나토도 아닌데 어? 나토는 유럽인데 그렇지 네. 올 마지막 12월 달에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까지 엄청나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 스페인, 영국,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일본, 미국, 일본, 프랑스, 베트남,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공통점이 있네. 일단은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그러네 명품 샵이 없는 곳은 안 가 안 가네 여기는 다 샵들이 있어 명품 샵이 있는 나라만 순방을 했어 명품 샵을 써야 돼 진짜 그러네 네.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를 안 갔네요 네. 윤석열의 경우에는 네. 어디든 상관없어 네. 주로 비행기 안에서 마시는 거가 이제 또 이제 국내 언론을 피해서 뭐 피부를 안 하는 그 저기 뭐 국빈 그 처소에서 남번에 술 처마시면 그걸로 그냥 뭐 출퇴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든 불편한 보고를 받아야 그렇지.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그런 보고를 하지만 아예. 우리의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네. 샤미스. 네. 샵. 샵. 걸어와서 걸어도 금방 갈 길을 갔다가 빙 네. 돌아서 샵을 거쳐서 가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의 그 문제 그 샵도 그 사실은 뭐 이 그 동유럽 네. 뭐 이렇게 옛날 그 소련 연방이지만 명품 샵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네. 구매하기 때문에. 아 거기서 친히 호객도 당하시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혹, 아주 전혀 상관없는 데까지 가서 호객행위까지 당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자 올해 정상외교 예산으로 잡혀있던 예산이 무려 249억이었는데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329억까지 사용을 해서 총 578억을 썼습니다. 어허. 어마어마한 비용을 역대 최고네. 쓴 겁니다. 도대체 근데 어떤 이렇게 많은 나라를 싸돌아다니셨으면서 불구하고 네. 도대체 무슨 성과를 일으켰는지 아는 거 있습니까? 성과? 아니 사실은 올 초부터 아주 그 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최근까지도 전 세계 정상들을 다 만나야겠다. 다 만나겠다. 그런 명분으로 네. 나갔는데 네. 부산 엑스포 아주 개망신을 당했지 네. 않습니까? 네. 끝난 거예요? 29대 119. 아, 29대 119? 예. 네. 아니, 개망신을 당했어요. 29만원. 네. 29만원이 또 생각이 나고 말이죠. 네. 그거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윤석열은? 아니, 저석같이 믿었대. 진짜로? 저석같이. 그 뭐. 이길 수 있다고? 역설할 수 있다고? 외교부가 한번 그렇게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저 깊이 들어가시면은 네. 이게 좀 회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려다가. 네. 막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왜 해볼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해! 뭐 이런 건가? 그렇지. 그 김대기 라인이 특히 그 네. 앞장서서 그 왜 그 희망 섞인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우 빠지게 하느냐. 아니, 그 적어도 이 참 권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메시지는 좀 네. 희망 섞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앞으로 방향을 네. 설정할 때는 냉철한 어? 있는 그대로의 팩트로 어? 대비를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 엑스포 예산이 뭐 5천억 대인데 그 외우기도 좋아. 네. 그 저 순방 비용 올해 570억 대 그 네. 저기 엑스포 예산 5,700억. 아, 외우기 5,7을 좋아하는데 근데 네. 기억나세요? 옛날 이, 그 여수 엑스포를 언제 했고 그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얻었는지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아, 여수에서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그거 봐요. 이런 반응이잖아. 아니, 아, 엑스포도 있었습니까? 엑스포에도 이런 아니, KTX역 이름 중에 여수 엑스포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뭔가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네. 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아, 예. 근데 뭐. 대전 엑스포는 뭐, 기억납니다. 그건 도우미 때문에. 너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살았는데. 93년.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주세요. 어떤 성과? 하나도 없죠. 어떤 성과가 있나요? 그냥 작년에 바이든 바이든 날리면으로 한번 웃겨준 거. 신이 나는 날리면 쪽팔려서. 그거 말고는 기억이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뭐 항상 늘 그래서 심지어는 네. 우리 국민들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네. 그 외국 나갔는지도 몰라. 아. 옛날에 그래서 전두환은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냥 공항에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니까 네. 아 지금 전두환이가 나갔다. 내가 그거 들어왔다. 이거 중학교 때까지 그 네. 거기 그 동네 살아갖고서 네. 공항 지나갈 때 태극전들 던 사람이었어. 국민학교 때. 뭐 요즘에 중학교 때까지 너무 나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네. 몰라요. 네.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하도 나가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방한. 방한. 거꾸로 돌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형, 아, 심지어, 윤석열 방한. 심지어 네. 이제 그 윤석열의 경우 해외 나가면 항상 하는 게 뭐 외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인들, 현지의 한인들을 모아서 그렇게 뭐 동포 간담회를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그 동포 간담회에 다 안 가려고 한대. 같이 이제 거기 윤석열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술 먹는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야. 아. 해외 동포들도. 그럼 앞으로 사람을 사서 보내야겠네. 아, 그래서 거기 그 현지에 있는 그 무슨 한인 회장들의 미션이 네. 윤석열이 떴다. 그러면 네. 이제 거기에 이 머릿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어디 멀리서라도 항상 와서 이렇게 채우는 역할들을 하느라고 지금 비상이래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성과가 도대체 성과가 없어. 라고 예.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래도 사우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 사우디 빈 살만 사우디에서 사업을 좀 수술한 게 있는데 그 국빈 방문과 함께 추가 수술 실적을 올려서 사우디에서 현재까지 약 35조 1000억 정도를 수술을 했다. 그랬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천연가스 플랜트 사업을 수술을 했고 네옴시티 사업을 수술을 했는데 네옴시티는 빈살만의 네. 역점 산업이니까 네네. 그냥 완전히 캡을 씌워가지고 네. 뭐 더위 이런 것들을 막는 네. 거의 뭐 그런 신도시 사업 네. 네. 사막의 신도시 사업 네. 자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실무자들이 사우디한테 엑스포를 한국이 질 거를 미리 알고 실무자들은 아예 사우디를 밀어주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아 대한민국 네, 국적을 갖고. 네, 거꾸로. 아~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위쪽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쪽의 실무자들은 오히려 사우디를 밀어주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그 SK가 그 정유 사업하잖아요. 네. 그 사실은 사우디의 그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 네. 이번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 그 재벌 회장 대표가 바로 최태원이죠. 태원이었단 네, 말이죠. 네. 최태원이 엑스포 위원장이었잖아요. 최태원이 운동위원장. 적당히 그 유치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빈살만한테 밑보여 봐. 네.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사우디 사업으로 돈 번 기업은 따로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충격적인 기업들 명단을 발표합니다. 예예. 예. 네. 지난 그 SWC 최고층 일행이 방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한국의 주식회사 서화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 ENC, LG화학, 네. 그다음에 DLENC, KCC, 그리고 삼부토건. 삼부토건? 아~ 삼부토건? 삼부토건? 여기서 또 삼부토건이 또 나옵니까? 네. 안 나오면 서운하지. 아니 그 저기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네. 사업에 그 뭐 가능성만 비춰도 막 삼부토건 주식이 뛰었는데 주식이 올라갔죠. 네. 주식이 네. 뭐 한 세 배 떴어요. 네. 그리고 우린 해경 BAK 파이나시아 자산운용 등의 사업들을 담수화 관련된 사업으로 담수화 운영이 됐었는데 네옴시티 때문에 다 들어갔구나. 네. 여기서 결정적으로 삼부토건하고 현대건설이 결국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삼부토건 이걸 왜 우리가 몰랐지? 또 삼부토건은 이게 엄청난 이게 이벤트 아니에요. 이벤트죠. 호재 아니야? 이게 이제 한동안 삼부토건은 이그 열린공감 TV가 가장 오랫동안 투척해왔던 것이잖아요. 네. 문제는 제가 3년 동안에 삼부토건 관련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호소를 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57건을 제가 명예훼손을 당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기업들도 많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삼부토건은 방향금지만 한번 했어요. 그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요? 많이 보도를 했는데 예. 어찌됐든 삼부토건이 이번에 또 들어갔어요. 손아목 회장님 지금 아직도 삼부토건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충식이 형과 조남욱 회장 중에 누가 더 건강해요? 제가 볼 때는 조남욱 회장이 더 건강해요. 진짜요? 역시 아니 80이 넘어서도 아직도 그 삼부토건 완전히 그 내놓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실질적인 모든 재계에 굉장히 큰 입김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 역할 사우디에서 거액의 사업 수술을 하는데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아마 좀 생소한 사람일 겁니다. 글로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로벌이요? 네. 에 있는 의복 같은 거 생산하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해서 약 사업비 200조 정도의 사업을 수주를 했고 100조고 200조고 그거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김추식이가 예. 뒤에서 여기저기저기저기저에서 현대가 받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와 추식이 형이 또 여기서 또 등장하는군요. 이거 뭐 취재를 더 하겠고 뭐 카더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이렇게 팩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충격적인데요. 이 얘기는 저희 열린공감TV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하기 위해서 취재 중에 있는데 탐사저널 온에서 나옵니까? 네. 곧 탐사저널 온에서 실제로 본인의 육성으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충식이 형 네. 놀라운 방송이 보도가 되겠습니다.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판이 아마 벌어지겠네요. 네. 끝.